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규명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의혹에 대한 당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는 박순자는 이라며 반문하는 것에 이어 이제 태영호는 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우리만 더럽냐, 쟤들도 더럽지 않느냐는 식의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도 일종의 억울함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죽하면 자당에서조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겠습니까? 몇몇 의원이 탈당했다고 하여 의혹이 해소되고 민주당의 책임이 면해질 거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 정도 품또는 문제도 아니라는 듯 최소한의 자정 노력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낡고 후진 구태 정치의 표본입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당의 쇄신에 임하지 않으면 이런 부패한 정치를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